반갑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심리코치 서영근입니다. 이번 강의는 네모나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에 대한 강의입니다.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특정 행동은 계속 반복하지만 내가 그 행동을 왜 하는지 이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모르는 행동이 사람들 사이에 불편함을 야기하거나 일을 할 때 사실 뭡니까 일을 지연시키거나 그래서 그 불편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꿔보려고 합니다, 행동을. 그런데 사실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바꿔보려고 하지만 잘 바뀌지 않아서 계속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내가 바꿔보고 싶은 행동에 숨어있는 잠재욕구, 감정, 사고 등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 행동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면 자연스럽게 변화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.